3단원. Can I take a picture? 사진 찍어도 되나요를 같이 정리해보자. 박물관을 갔는데 사진을 찍고 싶을 때 먼저 무엇을 해야 하지? 그렇지.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물어봐야겠지? 오늘은 허락을 요청하고 답하는 표현, 권유하는 표현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허락을 요청하고 답하는 표현을 알아보자. 무엇을 해도 되는지 허락을 요청할 때는 Can I를 사용해서 물을 수 있어. 여기서 Can은 무엇 해도 된다의 뜻으로 허가의 의미가 있지. 예를 들어 주스를 마셔도 되냐고 물을 때는 Can I drink some juice? 라고 할 수 있어. Can 대신에 may를 사용해서 말할 수도 있어. 주스를 마셔도 되는지 허락을 요청하는 표현으로 May I drink some juice? 라고 해도 된다는 거지. 그럼 대답하는 표현을 알아보자. 허락을 요청하는 말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때는 Can으로 물어봤으면 Yes, you can! 이라고 하고 May로 물어봤다면 Yes, you may! 라고 말해. 네, 됩니다! 라는 뜻이야. 안 된다고 대답할 때는 어떻게 말할까? Can으로 물어봤다면 Sorry, you can't! 라고 하고 May로 물어봤다면 No, you may not! 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제 권유하는 표현을 알아볼까? 그렇게 하세요. 어서 하세요! 라고 무언가를 권유할 때 Go ahead! 라고 말할 수 있어. 간단한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두자. 이번 시간에는 허락을 요청하고 답하는 표현, 권유하는 표현에 대해서 배웠어. 허락을 요청하고 답할 때 오늘 배운 표현을 꼭 사용해서 대화해봐.